9년 전 숲속 한가운데 새 채의 한옥을 지었다는 주인장. 누가까지 품은 대궐 같은 촌집이라지요. 여기서 혼자 살고 계세요? 네, 뭐 일단 제가 혼자 있고 그다음에 이제 주위에 도와주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. 보시는 이 건물은 그 서울에 있는 창덕궁 낙선제의 본체를 최대한 재현을 한 건물입니다. 야, 사극 촬영지 같아요. 원래의 그 낙선제는 누마루가 이제 이쪽에 그 오른쪽에 배치되어 있었어요. 그런데 이제 저를 기준으로 오른쪽에 배치되어 있었는데 이제 이쪽에 계곡이 있고 또 볼거리가 좋기 때문에 저는 이제 누마루의 위치를 왼쪽으로 옮긴 그런 발상의 전환을 해서 이제 한옥을 지었습니다. 좋은 선택인데. 궁궐을 본떠 지은 한옥 아니랄까 봐 자재부터 손수 공수해 왔답니다. 아, 이렇게 또 자세히 보니까 나무에 결이 또 살아 있네요. 그러게요. 네, 맞습니다. 이 나무는 이제 전라북도 순창에서 온 그 느티나무의 기둥재고요. 그다음에 이제 나머지 부재는 전부 다 그 동해안에서 이제 자라서 성숙한 그 우리나라 고유의 그 소나무입니다. 야. 곧게 뻗은 소나무의 아름다움은 한옥 안에서 빛을 발한다지요. 오량집입니다. 오량집은 주로 궁궐이나 양반집에서 볼 수 있는 구조인데요. 궁궐을 참고해 지은 만큼 자재, 뼈대, 구조까지 뭐 하나 허투루한 게 없다지요. 바닥이 좀 독특해요, 색깔이. 이거는 뭐 기존 그 한지 장판인데 거기에 이제 제 원주에서 구입한 그 옷을 한 번 더 코팅을 해가지고 오치를 했기 때문에 오치로. 지금 이 색깔이 이제 나온 겁니다. 옷이 갖고 있는 그 항균이나 또 이 습에 굉장히 강하거든요. 그런 면에서는 뭐 옷이 최고입니다.